사장님 몇 년 돼도 안 하는데 뭐 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사장이 지금 몇 년 안 되고 이야기할 게 없다는데 나는 근데 왜 라이카를 그걸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라이카를 하니까 왜 뭐가 좋아서 라이카를 합니까? 원래 사장은 저는 사장을 모르는데 쬐끔 할 때 그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리 옆에 집행장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많이 구경도 했고 그리고 우리 애할부지가 해방 후에 우리 어머니 외삼촌 일본 계시다가 한국 돌아오면서 사장께 두 마리를 가져왔어. 그 당시 죽창으로 돼지 사냥을 많이 했대요. 우리 애할부지가 우리 엄마 외삼촌하고 그리고 우리 큰 삼촌도 사냥을 하셨고 급피가 쓰겠는지 몰라도 저도 잡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사냥한지는 뭐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개를 조금 다루다 보니까 라이카는 속도 좋고 모든 기능이 사냥에 적합하도록 만들어낸 개입니다. 그 넓은 러시아에서 사냥을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옛날에 뭐 98년도인가 그때 한국 방송에서 그 호랑이 잡는 개로 해서 유행이 돼가지고 그랭기고 실제로 라이카를 부르면 아주 깔끔하고 엽성도 상당하고 뭐 털이 북방견은 털이 기닥하는데 털이 뭐 물론 기겠죠. 유전력이 좋은 놈들은 털이 끄끄리 하고 낚시털 같이 돼야 아주 좋은 놈이고 그리고 뭐 검은색이나 내눈박이 그런 놈들이 유전력이 강합니다. 제부 제가 라이카를 부른 지는 몇 년 안 되지만은 우리 집에 대장견은 7살이고 그 전에도 라이카가 있었고 우리 집 대장 스승이 5마리 걔는 5마리의 모든 좋은 놈만 선생한테 배웠는데 이제 지금 자기가 대장하고 이제 그 놈은 뭐 사람이라 보면 되지 차례 가면 가자 가면 가고 정확히 내한테 인지를 해주니까 지금도 예조수를 하지 활동을 원래 처음 하지만은 그 아주 필요할 때는 정확히 해결해주고 그리고 엽성이 너무 세서 제가 조금 고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이카는 처음에 가르칠 적에는 아주 힘들지만은 4살 정도면 되면은 충분한 교육하에 아주 우수한 사냥개이고 이 정도로 좋은 사냥개는 뭐 물론 물어가 잡는 그런 게도 있지만은 야들도 물기는 뭡니다만도 라이카락 하는 말 자체가 러시아 말로 라이카가 짖는 겁니다. 짖는 거. 라이카. 짖는다. 그래, 짖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짐승한테는. 짖어야 짐승이 서고. 이 노련한 사냥개들은 짖으면서 아주 큰 대물들은 못 도망가게 하는 그 노하우가 있겠죠. 이때까지 라이카를 한 100마리 이상을 내가 부려봤는데, 지금 뭐 집에는 라이카 몇 마리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뭐, 아주 고가의 품 그것도 있겠지만은 라이카는 이스터 동쪽 웨스터 서쪽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터가 좋은 점도 있고 웨스터가 좋은 점도 하지만은 저는 이스터도 부려보고 웨스터 부려봤는데 이스터는 조금 깡패 같은 기질이 있고 웨스터는 조금 신사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걔를 무수히 달아봤지만은 아 요거는 요렇다 요거는 이렇다 그런 거고 저는 한 가지만 고집합니다. 서쪽 라이카, 웨스터 라이카를 집에 뭐 90%가 저희 집 걔 90%가 웨스터니까 한 마리만 이스터 쪽이고 다른 쪽은 웨스터인데 주인 보호도 하고 사냥도 하고 말도 잘도 아주 뭐 똑똑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예. 왜 라이카 사냥을 하는 이유가 왜 다른 게 나서 라이카를 쓰는지 사냥에서 실전에서 아주 깔끔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깔끔하다는 게 아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술만 가르쳐주면은 돼지사냥이면 돼지사냥만 가르치면은 그 방면 아주 특출해요. 어떤 식으로 특출합니까? 일반 개들 제가 셰퍼드 후각을 아는데 셰퍼드 후각보다도 아주 이놈들 더 특출하지 라이카들. 그래서 저는 라이카를 쓰지. 아니면 죽음용 사냥에 하는데 제가 셰퍼드가 사냥을 잘할 것 같으면은 제가 셰퍼드를 사냥견에 투입시키고 훈련시키지만은 개들보다 더 우수한 게 라이카입니다. 러시아 라이카. 아니 코가 개들은 코가 좋은 개가 많잖아요. 예. 코가 좋은 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코가 좋잖아요. 특출하죠. 그러니까 산에 많이 간 개들은 예. 어떤 개라도 다 코가 좋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사냥개라면 하이브리드가 되면 산에 많이 갔다고 코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타고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예. 블루다운드나 이런 개들은 코가 좋잖아요. 그 개들은 엄청납니다. 코가 엄청나죠. 근데 이제 단점이 또 있잖아요. 코가 그 개들은 너무 멀리 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블루 믹스들은 또 보면 블루 믹스가 아니라 또 사냥개들 보면은 하이브리드 견 같은 경우는 코 좋은 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인트가 들어가든 레드본이 들어가든 쿤이 예. 들어가든 블루시 예. 들어가든 코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기능본 개들의 코가 좋습니다. 후각이 코가 긴 개들의 코가 좋고 근데 이 라이카들은 그 개들은 쿤이나 기능본 개들은 덜커를 못 씁니다. 근데 라이카들은 밑에 추적도 잘하면서 진짜 좋은 라이카들은 입을 벌려가지고 냄새를 땡기냅니다. 코로 맞는 걸 따라가지고 입을 벌리면서 그 냄새를 다 땡기네요. 근데 이제 라이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개를 많이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사냥개를 종류별로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계속 사서 또 다른 사람 계속 키워본단 말이에요. 예. 라이카도 한 6마리, 8마리 정도는 키워봤고 근데 라이카도 마찬가지로 코를 잘 쓰는 개가 있고 코를 잘 안 쓰고 촉을 많이 쓰는 개가 있고 라이카도 라이카마다 혈통마다 다르다. 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그래요. 진돗개를 키우건 라이카를 키우고 금방처럼 잘 생기는 개는 덜레만 쓰는 게 아니고 입술로도 냄새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개들이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제이콥스 기관자는 입술로 땡길 수 있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관은 있어도 네. 엽성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 정도 서면은 사람으로 치면 박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냥에서 한 부분인데 이제 한국 사냥에는 땅내만 맡고 가서는 너무 멀리 가서 안 맞단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는 블루다운드나 투나운드나 바셋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 멀리 가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네. 한국 산 지형이 악사입니다. 악사이기 때문에 골짜기 골짜기이기 때문에 아래 코도 서고 바람을 타면서 덜커를 써야 자 그 골을 다 땡겨내지요. 그리고 또 이제 끈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기가 처져가지고 코만 땡기는 애들은 그렇죠. 엄청나게 뭐 느린 발걸음, 뭐 발걸음 느리고. 예, 전체 네.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지형에 얘가 안 맞다는 건데. 예. 근데 다른 개들도, 발이 빠르고 그런 개들도, 뭐, 덕포가 들어갔건, 뭐가 들어갔건, 일단 하이브리드 보면은, 뭐, 마리노이즈 믹스가 됐던, 이 입술로 땡기는 개도 많단 말이에요. 입술을 땡길 수 있는 개가. 덜코 쓰는 개들이. 덜코도 쓰고 입술로 땡기죠. 있습니다. 있는데. 맞죠. 그 기능은 아주 라이카는 특출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그 머리가 아주 영리한데 그 사람들이 블루다운드를 왜 못 쓰겠습니까? 그 개들보다 더 우수하니까 라이카를 하는 거고 라이카 사냥은 아주 오래된 사냥이고 옛날에는 뭐 그 사람들도 창으로 라이카로 잡고 사냥을 하고 총으로 잡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넘었을 거예요. 수백 명 넘었을 거예요. 사냥 현지는. 대단했죠. 그 뭐 스키 타고 가는 거 뭐 봤어요. 그 아주 뭐 개 목줄을 잡고 개하고 같이 자면서 개 먹는 밥도 사람 먹는 거 똑같아요. 그 뭐 사슴이나 그 사냥 원래 그 썰매견도 러시아지 썰매견도 사냥을 했거든요. 시베리안 허스키인데 왜 사냥을 했냐면 식량을 다 못 싣고 가니까 무게를 그렇죠. 줄이기 위해서 풀어서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 사냥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사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개라고 해야 돼. 러시아에서 볼 때는 그 지형에 참 잘 맞는 개예요. 근데 한국으로 왔을 때는 이게 잘 맞냐 하면 이게 혈통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요. 라이카가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성품입니다, 성품. 근데 러시아 사람은 어린 개를 안 부립니다. 8개월짜리 한국사람 같이 성격이 안 급하니까. 최하 1년 반, 1년 반이면은 18개월인데, 18개월 이상 돼가지고 천천히 부립니다. 러시아 라이카가 강한 개가 아니에요. 약한 개인데, 천천히 일깨워집니다. 셰퍼드도 똑같고, 셰퍼드도 1년 이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소매를 입에 대주면 못 묵니다. 처음에는 한번 딱 물다가 너무 야무니까 놓고, 라이카도 똑같아요. 처음에 테스트 돼지라도 큰 돼지한테는 놀랜다고. 이게 재미가 있어야 사냥을 즐기지. 한번 놀래면은 나중에는 큰 걸 보면 많이 놀래지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라이카 사냥하시는 분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번에 이야기한 끈은 말고요, 끈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돼지를 세워내야 되는데, 어쨌든 사냥을 하면 돼지를 세운다. 네, 못 가게 세워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돼지를 따라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고 돼지를 세운다 하면 돼지를 건드려야 서는데, 그러니까 찢어서 세우든 물어서 세우든 집어서 세우든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라이카들이 이제 자기 집에 좋은 쓸개가 만들어진 사람은 그 개가 돼지를 잘 세워내겠지만 보통 그 가정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가 없는 집도 있고, 그리고 한 마리로 안 돼서 두 마리로 네 마리로 조를 짜서도 세워내기가 쉽지 않다고, 팀을 짜기가. 근데 라이카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이게 집어주지 못하고 그리를 두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30m씩 막 그리를 두고 일정한 속도로. 돼지를 세운다 하는 그 말은, 네, 가을이나 겨울에는 돼지가 씁니다. 지방이 많이 차서 쓰는데, 지금 같은 산에 우거졌는데 사람이라도 쉬어오겠습니까? 뭐. 돼지 건드리면 탁 달게 되는데, 안 죽으려고 똑똑하니까 이제 지시대로 따라가가 하는 거지. 그게 아직 똑똑한 거지. 그 돼지가 작은 돼지는 다 잡아요. 근데 큰 돼지를 왜 건드리노? 건드리면 부는데, 요새 돼지는 지금은 한 70m 이상을 밉니다, 개를.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살짝이 갔다 오면 주인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라이카 기능인데, 피플같이 막 전투를 하는 개도 아니고, 라이카. 말 그대로 호행군이 있으면 지켜주는 게 그걸 라이카라고. 그래, 이제, 강한 개들은 물로 들어가는데, 물로 들어가면 그거는, 작은 돼지는 잡지만은, 조금 큰 돼지들은 많이 다치고, 더 큰 돼지들한테는 죽겠지요. 근데 물은 무릎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집어가지고 잘 세워가지고 지져주는 게 있잖아요. 라이카도 그런 종자가 있습니다. 혈통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라이카,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이스트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사냥개. 제가 생각하는 건 사냥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에서 보는 사냥개. 예를 들면 여기 무릎방도 있고, 왈왈이도 있고, 집어주는 게도 있고, 이렇게 폭넓게 보이세요, 라이카를. 이스 라이카를. 다 있습니다. 혈통에 따라서. 예, 다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폭이 넓다, 이거죠. 예. 뿐만 아니라, 모세, 그 다음 골야, 부상, 골치까지도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라이카를 수입을 해가지고, 혈통으로 가지고 와서, 내 개만 진짜다, 훈엽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한테 딱 보여주는 혈통수에 보면, 온라인에 올린 거 보면,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도 전부 모색이 틀리고, 골칠이 틀리고, 체형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쇼에서의 순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냥개로서의 혈통인 거예요. 사냥개의 혈통이 아니고, 모든 개는 색상이 6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우수 혈통들은, 셰퍼드도 까만 것도 있고, 블랙, 블랙탄, 네눈박이, 울프, 그리고 화이트는 도태 대상입니다. 또 색상이 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브라운도 있고, 한 여섯 가지고, 진돗개도 네눈박이를 저를 제일 치릅니다. 네눈박이, 흑구, 제구, 백구, 항구, 저희 집 촌에 있는 그, 황소 색깔도 있거든요. 그래, 풍산개는 한 가지 볼 때 백구가
그게 도태가 돼가지고 근친에 근친에 근친을 잡고 시키니까 병법이 안 나와요. 사람도 백인, 황윤종, 검은 거, 누른 거 다 여섯 가지 있는데 모든 동식물은 다 동물이지. 동물은 다 색깔이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기본이 맞아져야 다 나오는 거고 한 개만 나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웨스트는 내는 바퀴 없다 하는데 저희 집에는 그 내는 바퀴 종자가 있어요. 웨스트 그 챔프 윗대 혈통이 소라흐라고 그 윗대 혈통 그 혈통만큼은 내는 바퀴를 러시아 협회에서 인정을 해준답니다. 저는 왜 나왔나 왜 나왔나 그래 그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혈통만큼은 러시아에서 인정을 해준다. 웨스트라이카 서동라이카 그쵸도 처음 봤어요. 이스트라이카에서 보면 예. 웨스트하고 다르게 체형 자체가 다르고 골격 자체가 다르고 사이즈 자체가 다르고 모색이 다른 개체의 다양성이 넓단 말이에요. 개체의 다양성이 이스트는 색깔이 다 변하지요. 그러니까 바둑이도 개체의 있고. 다양성은 넓지만 다시 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순열의 개념에서는 좀 멀단 말이에요. 사냥개로 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웨스트라이카, 이스트라이카, 유로피안, 루소 이래 정하는데 그걸 제같이 직 짧은 사람이 러시아 이스트라이카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양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냥개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스트라이카는 색상이 많습니다. 그 바둑이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내는박이도 있고 또 뭐 내가 말하는 건 예. 외형적인 다양성과 혈통적인 다양성, 기질적인 다양성이 아주 넓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그 책자를 이래 보고 공부를 조금 하니까 아직 완벽한 단계의 혈통 교정은 인스트가 덜 됐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사냥개로서 예, 인스트 라이카를 보는 거지. 예, 확실히 이걸 덜 됐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뭐 챔피언 종자들은 뭐 거의 혈통 고정이 다 됐을 거고. 아니, 그 혈통 고정이라는 게 못 예. 시켜서 못 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쇼견으로 만들랬으면 100년의 역사로도 충분히 고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이게 사냥개란 말이에요. 사냥개 기능적인 걸 좀 더 그쪽에서 보지 않았나. 외형적인 고정보다는 다양성을 두고 사냥 혈통에 그냥 사냥개에 대한 혈통으로 혈통을 이어가지 않나 브리더들이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라이카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스트 웨스트가 아니고 훈련하는 게냐 미개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냥개냐 쇼덕이냐. 쇼덕 있는데 처음에 한국에 호랑이 잡는 개들은 노르카나 그 종자들은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제가 봐서는 처음에 초창기에 도랑거리 모든 분들이 초창기 혈통이다 초창기 혈통이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자들은 사냥 혈통 이스트라이크하고 근래에 돌아는 개들은 쇼와 사냥에 믹스된 게 돌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래에 들어온 거는 예 쇼와. 그래서 그러면 이스트라이크라는 게 전남의 도구쇼가 있습니까? 루시아에서 술 잡고 잔디밭에서 술 잡고 도는 게 그게 미견이지 뭐 다른 말로 거기는 너무 하죠. 개체가 다르고 아직까지 제가 역시 RKF, FCI동도 RKF에서 전라면을 못 봤단 말이에요. 웨스트는 봤는데 이스트는 그러니까 교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는 개를 데리고 와서 품평회를 하는 걸 봤는데 쇼 품평회를 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RKF에서 하는 전람회장에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RKF가 예. 크게 얘기하면 뭐지요? RKF가 지금 예. 러시아에 예. 러시아에서 FCI 우리 등록대가 계약 수입하잖아요. 예. 그 단체 이름입니다. 단체. 우리나라로 치면 KKC나 KCC. 예. 뭐 한국의 뭐 KKC나 KCC. 예, 러시아 개협회네. 예, 그렇죠. 그 RKF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두 군데가 있지만 애경 연맹도 있고 협회도 있잖아요. 예, 둘 다 지금 농림부에서 인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등록된 단체가 RKF인데 예, 이제 거기서
쇼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스트가 아직까지. 웨스트는 말한 것처럼 풍평이가 있는데. 헬토 고지 됐어. 예, 근데 이스트 예? 같은 경우는 쇼에서는 꼭 말하자면 잔디밭에서 사냥꾼들끼리 모여가지고는 개를 보여주고 하는 풍평의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즌에는 사냥을 하겠지만 또 비시즌에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성품 테스트도 하듯이. 예. 성품 테스트처럼 내용 풍평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도그쇼 쪽은 아직까지 나가는 만큼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게 나쁘지 않은데 사냥꾼이 볼 때는. 힐튼 고등이 덜 된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쇼에서도 그래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진돗개를 이야기하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제 외형하고 기질적인 게 크게 보면은 상당히 똑같잖아요. 세세하게 보면은 예. 우리가 순종이니 잡종이니 말을 하지만 외국인들이 예. 와서 보면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디 묶여 있어도 하얀 거 진돗개 아니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백분은 진돗개고 노란거 진돗개고 외형이라든지 기질이 비슷한데 예. 그럼 이스트 라이카는 어떻느냐 하면 이런 우리나라의 진돗개 기주가 들어갔니 뭐가 들어갔니 하는 개들보다도 너무 더 다양하단 말이에요. 외형이나 기질이나 더 넓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아이, 그러니까 협동 고정이 덜 됐단 말이지. 그렇죠. 요거는 까만 거, 요거는 흰 거, 노란 거 덜 됐다 이 말씀이지. 그렇죠? 골격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단 말이에요. 맞을 겁니다. 예, 체형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혈통수만 가지고 오면 기존에 들어왔던 거는 뭐 혈통수가 없고 뭐 인증을 못 받고 가짜니 지금 들어오는 혈통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인증을 하니 이라는데 예. 지금 이스트도 웨스트도 FCI는 등록은 돼 있어요. 등록은 돼 있지만 예. 등록은 돼 있지만 그 기준을 갖다가 대입했을 때 예. 웨스트가 아닌 이스트를 가지고 대입했을 때는 이스트가 아닌 이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FCI 박사장, 기준만 가지고 하면 박사님 이거 정확히 그 개공구를 조금 하이긴에 진돗개 기준처럼 예. 그런 FCI에 등록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돼버리면 제가 봐도 예.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예. 그게 이제 이스트 라이카가 잡종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잡종이다 말은 아니고 예, 사냥개로서 혈통이 덜 됐다 이래 말씀 사냥개로서 만들어가고 사냥개로서 역사가 깊죠. 아까 그렇죠. 말한 것처럼 예, 예. 그게지. 그리고 중점이 그 연수면 충분히 순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있죠. 외형적으로 예, 러시아 근데, 예, 예. 근데 그걸 외형적으로 고정을 시키지 않는다는 건 시켜야 될 의미를 모른다 이거죠. 네. 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보면 그죠? 되겠죠. 할 필요가 없죠. 예. 사냥개인데 사냥 성품을 이어가고 사냥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다양한 것 같지만 반대로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가죽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털을 가지고 있어야 겨울을 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질적인 예. 걸 가지고 있어야 그 넓은 데서 곰하고 고랑이하고 싸우면 죽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사냥을 할 수 있지만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요리를 할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잖아요. 바로 붙으면 죽지만 러시아에서는 곰이나 호랑이를 상대하려면 우리나라처럼 거리를 좁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30m를 따라간다 이러면 돼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너무 멀리 가서 근데 러시아에서는 넓은 돼지에서는 30m씩 따라가도 나쁜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우리나라로 오니까 나쁜 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빨리 찢어주고 가까이서 찢어주고 가까이서 찝어주는 게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3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찢어도 러시아에서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게 수가 있다고 라이카가 그나마 박사님이 덜 이해를 하는데 라이카라는 말 그 자체만 이해만 하면 됩니다. 라이카는 포획물에 대한 찢어주기만 한 모든 짐승한테 오마하면 라이카가 된다고 그래서 일마가 성격이 제같이 급하면은 물러도 가고 할 것이고 속기 약한 놈은 뒤에서 멀리서 치질 것이고 아주 더 강한 놈은 확 물어가지고 뭐 네가 죽었든지 내가 죽었든지 하는 게 그게 제가 말하는 다 성격 차이 그게 제가 말하는 다양성이고 혈통이다 이거 이스트 라이카의 다양성이면서 혈통의 차이다 이거죠 아주 뭐 차이가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 혈통이다 이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맞는 라이카만 키우면 돼요 그렇죠 내 맞는 사냥 나는 무슨 것도 하면 가면 비싼 돈 주고 무식한 라이카를 부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단명을 하겠고 조금 과하면은 조금 찢어주고 덜 찝어줘도 그거에 따라가지고 돼지가 서면은 뱅 에어사서 찢어주면 그것도 좀 내가 그걸 하면은 그래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이제 사냥꾼의 사냥꾼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사냥꾼의 사냥 스타일이나 환경이나 그거 맞습니다. 뭐 보고 서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를 거고 거기에 충족할 만큼 이스트 라이카의 혈통은 다양하다 이거죠 다양한 대신에 개를 모르거나 자기 스타일랑 안 맞으면
또 엄청 고생하는 거죠. 먼저 개를 알고 내가 사장을 해야 되지. 내 개가, 내 개에 대해 성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을 해야 되지?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말 하신 분인데 어떤 분 말을 했냐면, 이제 굉장히 사냥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예, 오래 하신 분인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어허.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4년밖에 이제 가족들하고 내가 딱 4년만 사냥을 하겠다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후배들이 아주 좋은 개라고 라이카를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개입니다. 근데 라이카를 안 달아봤단 말이에요. 라이카 사냥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 2년이나 세월이 가버렸어요. 근데 사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기 혈통, 자기 스타일을 못 찾아가지고 아직까지 라이카를 처음 다뤄보니까. 그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년 세월을 4년만 딱 사냥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도 했고 2년 세월이 절반이 가버린 거예요. 그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개를 언제 가지고 와서 가르쳐서 2년 동안 사냥을 하겠냐.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좀 원망스러운 게 있대. 후배들한테 그 상황을 다 아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그 상황을 다 아는데 네. 이 개를 사냥을 잘하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더 그간 거는 그 개 자체가 강아지가 아니었는데 맨샤이가 너무 심한데 이게 네, 목줄도 해가지고 던장에 올려놨는데 손을 넣어 보니까 주인을 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노력을 해보고 노력해봐도 개를 자기 개로 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개가 엄청 좋은 개라고 갖다 준 후배들이 있는데 인연을 까먹어버렸다. 좀 더 빨리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개가 잘했으면 좋은데 사냥을 그 개를 알아가는데 인연만 날려버린 거니까. 그러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후배들한테는 말을 못해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카가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고 다양성이 있고 혈통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냥개처럼 무릎빵도 있고 왈왈이도 있고 찝어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라이카도 근데 정확하게 이런 혈통을 안 속이고 혈통이 파악이 되고 끈이 긴지 짧은지 그리고 내가 사냥을 어떤 사냥을 할 건지 알고 하면 좋은데 이걸 모르고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라이카로 엄청난 실패를 겪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만의 라이카를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렇지 다겠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전에는 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라이카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지금은 자기의 라이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해봐야지 하고 도전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 다시 또 해봤다 포기한 사람 많거든요. 아직도 쉽게 보면 차에 스포츠카입니다. 라이카가 사냥의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는 아무나 초보가 못 부립니다. 유능한 사냥꾼도 스포츠카를 저는 대형 면허도 있지만 스포츠카 부리라 하면 또 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죠. 근데 라이카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개라도 주력 좋고 집착이 있으면 머리만 조금만 쓰면 사람이 개를 다룰 줄 알면 돼지는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우수한 라이카라도 우수한 선생한테 우수한 라이카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개가 꼭 라이카가 아니라도 사람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저는 안 우수합니다. 아는 사람도 돼지를 잡아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우수하다면 사람이 자기 개를 알고 부리면 어떤 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도사, 라이카가 아니더라도 도사견 들고 가면 사나 돼지 잡고 도사견으로 타기에는 주력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껍질이 털이라든지 이런 게 딸리잖아. 도사견 또 도사는 투견을 하려고 사람으로 치면은 힘을 써 물고 힘을 오랫동안 물고 힘을 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를 제가 하척거리 박사들 나고 기초 얘기를 라이카는 뭐 사냥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맹거르는 게 라이카라고. 그 모든 기능을 다 뛰어나는 게 라이카예요. 그 잘만 부리면 아주 그 명견이 되고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이제 토론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 해줘야 대화가 이어지니까 토론이 되니까 미국의 쉽게 얘기하면 미국 피플 테리어 도사보다 더 빠르지요. 앞도 세지요. 도사견 막 반칙입니다. 피플 테리어 엄청납니다. 춤을 추면서 도사를 공격하는데 얼마도 돼지 작은 건 다 잡아요. 칵 물어가지고 아, 주력 안에서는 잡으면 야. 주력이 안 되면 못 잡죠. 주력이 아니고 그 엄청납니다. 그 운동 많이 시키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확 집어요. 집어가 물을 채우고 다 물을 죽인다고 운동을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서양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그놈도 대단해 하나. 큰 대형 사냥 포획물한테는 물어가 안 돼요. 물어가 안 되죠. 코끼리 물어가 잡겠어요. 안 되죠. 그 큰 사슴, 유럽의 큰 사슴 그 물어 못 잡아요. 그 발 한 방 탁 잡으면 죽었구나 하는데. 끙끙 지적 알려줘야 된다면 끙끙 지적 못 도망가게. 요령이 나이가 그리 다섯 살 보면 아주 노련하고 못 도망가게 응? 하는 그것도 있고 한 살 때는 너무 센 것들은 죽는 거고 받쳐만 죽고 뭐 그런 게인데. 그냥 내가 말하는 건 다른 사냥개도 나이카의 폭이 넓어도 혈통이 딱 마음에 드는 것처럼 그런 게 또 다른 견종에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뭐 누구같이 뭐 보호복 비가 그래가면 다 살아요. 보호복을 안 입어도 방어 그 보호복이 방패인데 사람도 전쟁 들어가고 옛날에 할소마 방패 가지고 다 막잖아요. 안 죽잖아요. 방패 쏘면은 예? 방패 가지고 다 막잖아요. 똑같아요 보호복이 뭐 그 뭐 도구 같은 그런 게나 뭐 큰 게 힘 좋은 게 가지고 힘으로 탁 제압하면은 거의 다 잡는다고. 그거는 그 스릴이고 총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굳이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쉬운 것이 더울 지기에는 더운 데다가 사람도 반팔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머리도 깎고 다 하는데 그 더운 개는 숨구멍이 없어요. 혓바닥하고 발바닥도 없는데 덥게 그 사람 여름에 귀여운 옷 입히는 거 똑같은데 입혀놓으면 그 뭐 10분 가겠나 바로 죽게 강물에만 또 힘들어서 또 바로 죽는 거지. 어떤 개가? 작게 애들이지. 그 무는 개들 힘쓰는 개들이지. 지도만 무릎보다는 약합니다. 체력을 소비를 깡 그러면 깡. 불이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불이 들어서 불이 들어? 네그 라이카만 가지고 질문을 해볼게요. 라이카가 피부가 두껍단 말이에요 가죽이. 그거는 운동을 덜 시키면 지방이 차고 아니 라이카 자체가 북방견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두꺼워요. 털이 많아요. 털 이중이라 털도 이중이고 많은데다가 지방 자체가 두꺼워. 그거는 우리 개는 그런 거 없어요. 지방이 껍질 자체가 두꺼워요. 껍질 자체가 껍질이 두껍고 피가 두껍단 말이에요 껍질 자체가. 그리고 이게 무르단 말이에요 껍질 자체가 개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무르다 하는 거는 난 인정을 못합니다. 예, 또 말씀하시죠. 개가 그 마리노이즈랑 비교했을 때도 피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리노이즈? 네. 마리노이즈는 중장모인데 아니 그 마리노이즈를 만졌을 때랑 예. 그 라이카를 만졌을 때랑 근육이라든지 껍질이 다르잖아요. 기능적인 면이. 제가 옛날에 마이너로즈 훈련기를 만져보면은 갈비뼈도 나오고 운동을 많이 시켰지만 여기 조금 얇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방견종은 그 고유 특성이 있어서 추운데 견디기에 그 번식 자체가 자기네들 그 자체가 지방을 조금 축적하는 그 기능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예, 조금. 똑같이 운동을 시켜도 예, 이 가죽의 있어요. 느낌이라든지 두께 예. 자체가 다른 게 있다고 있어요. 예. 예, 털도 다르고 예. 0.5cm 정도의 지방 축적하는 그렇죠.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만져보면 이렇게 예. 예. 저는 안 만져봤는데 다르고, 보면 아니까 다르고 근육도 근육 기능은 그 애들은 그 그레이하운드 같이 그런 힘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근육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움직임도 다르단 말이에요. 움직임도 탄력 네. 탄력은 대단합니다. 아니 탄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움직임이 달라요. 평소 움직임 네 이게 다른 거. 평소 움직임도 다르지만 돼지가 때릴 때 움직임도 다르단 말이에요. 라이카 좋은 라이카들은 춤을 춥니다. 다 피합니다. 다. 라이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리노이즈나 이런 애들은 착 네. 움직여요. 네. 착 움직인다고. 근데 믹서기들도 다그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라이카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돼지가 딱 때리면 고개 딱 돌리고 발 돌리고 뒤가 따라가다. 그래서 거리를 안 두면 바로 앞에서 착 피하기 힘들다고. 라이카도 네. 다 그런 게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라이카도 받기 전에 탁 드는 놈 있고 네. 춤추는 놈 있고 엎드는 놈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행동적인 건데 기능적인 걸 말해. 기능적인 거. 근육 자체가 이렇게 우리 발바지만 봐도 집딱 탁 피하잖아. 옆으로 탁 피하고 뒤로 딱 튕기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뭐 튀어나오고 뒤에 비전을 보면 라이카는 그렇게 튕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튕기냐면 칠라면 고개 돌리고 다리 돌리고 몸이 따라간다고요. 구분 동작을 해요. 새 동작 이제 불이 들어서 관찰을 남겨요. 사냥꾼들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맞는 걸 아는 머리가 있는데 내가 빨리 못 피하니까. 근데 달리기가 늦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순간 스피드 갖다 놓는다 이 말이네. 순간 탄력 착 피할 때 칠 때 탁 튕겨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인 라이카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개들을 보면 체형이 그럴 수밖에 없게 생겼거든요. 체형이. 그 내가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열 마리의 라이카를 보면 열 마리 다 아니면 아홉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믹스견은 그렇게 안 움직이냐? 미안해. 믹스견은 어떻게 믹스냐에 따라 다 틀리죠. 아예 그렇게도 못 움직이는 개도 있고, 멍청하게 못 따라서고, 칠 때도 아예 못 돌아서는 놈도 있고, 고개만 돌아서고 받치는 놈도 있는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건 기능적으로 아주 좋은 개랑 비교를 했을 때, 좋다는 거는 모든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말합니다. 그 기능. 예. 그러면은 몸의 기능. 예. 다음 편에서는 우리 집 암놈하고 데이트해서 하는 거 한번 보면 알겠지. 일마가 어떻게 태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예. 내가. 그것만 보면은. 뭐 영상이 원체 많으니까. 아니, 우리 암놈 그. 예, 나한테도 많이 있어요. 그 두꺼운 놈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겠지. 내한테도 강아지 때부터 라이카 성견까지 테스트 영상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라이카하고 또 다른. 그리고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고 한번 둘이서 야 또 토론하지. 네, 오늘은 여기서 네. 그만하지.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쟁하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게 토론이기 때문에 네. 한쪽으로만 몰고 가면 그렇죠. 또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맞죠.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아 우리 또 선배님 말이 맞다. 박사장 말이 틀리다. 또 어떤 사람은 어 박사장 말 듣고 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싸워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가면 그래서만 생각을 안 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해야 또 좋은.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던져보고 저런 이야기도 던져보는 거지. 맞습니다. 라이카에 흠을 잡고 싶은 게 아니고 또 라이카를 좋다고 추정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키워보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찾을 때 100마리 만질 때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가보면 그럼, 또 마르단 말이에요. 야, 그렇죠.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 지금 아프다. 세월이 가고 자기 마음에 내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개를 준다고 해서 또 명견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거고 근데 라이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카는 빠르다. 라이카는 여름에 더위도 안 탄다. 라이카는 뭐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라이카 중에 빠른 게도 있고 라이카 중에 이런 게도 있고 저런 게도 있는 건데 대장 아주 느립니다. 아니 그래 그런 말을 하는데 보통은 자기가 느려도 라이카 중에 빠른 게 한 마리 있으면 라이카는 다 빠르다. 왜? 걔를 분양해야 되니까 라이카 코가 좋아. 라이카 코 안 쓰고 촉을 많이 쓰는 게도 있어요. 근데 라이카는 코가 다 좋아. 전부 다 좋은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 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가 큰 놈들은 청각이 뛰어나고 코가 긴 놈들은 코가 아주 후각이 뛰어납니다. 코 짧은 놈은 코를 못 씁니다. 꼭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냐면 예외적인 놈이 있긴 있어요. 귀가 덮였는데 열려있는 놈보다도 소리에 더 예민한 놈이 있긴 있어요. 아주 덤으로. 귀가 이래 짝귀가 열려있는 놈이고 아니 귀가 완전히 덮인 놈이 청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문만 달라도 놀랄 정도로 참아주면 놀랄 정도로 예민한 놈도 있긴 있어요. 특수한 놈 있겠죠. 아주 별난 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금방 말하는 것처럼 네, 귀가 전에 제 아는 후배가 뭐 두 번은 긋기야 좋고 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코가 아주 긴 놈들은 특출합니다. 코가 긴 놈이 후각세포가 많은데 네, 아주 많지만 플루시다 이런 애들은 그렇게 안 길어도 코가 엄청 좋잖아요. 걔들은 그런, 네, 종자 자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종자기 때문에 네, 아예 만들기 개장을 이제 플루 사운드를 그렇게 했고 포인트도 그런 코쿤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네. 코를 써야 되기는 그렇죠. 그쪽으로 그 방법에 아주 그 금방 말한 게 맞는데 코가 긴 개가 후각세포가 많고 코가 좋은 게 맞는데 아예 특출하게 코가 발달된 개가 있다 쿤이나 플루시나 뭐 포인트나 그죠? 그런 것처럼 귀도 덮였는데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편 더 찍으러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예.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죠.